아니 붙을 거면 좀 다른 애랑 붙지. 왜? 아 시구디밤즈 너무 좋은데. 아 어떡하냐 신한주도. 아 어떡하냐. 안돼. 레드 프레임 다듬다가 정신 놓고서 칼 들었다가 정신 놓고 하다가 네. 오늘 마감까지 전부 완료했는데 돈 갚아더군요. 인생 프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프레임 관절 뻑뻑한 부분만 조절하면 즐겁게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조립 방송 이걸로 하시나요? 네, 내일 조립 방송 레드 프레임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듬다가 순간 당했어. 순간 누나 진짜 정신 놓고 이 쭉 하는데 툭 하고 찔렀어. 미쳤다. 오늘 목표는 1시간 반. 사이코미시어명 고기동 자쿠 투 비숍. 통칭 비숍과 케베로스 자쿠 워리어. 자쿠 워리어 저런 거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는 그 주간화네요. 케베로스 자쿠 워리어와 사이코미시어명 고기동 자쿠 투. 이거는 사이코미시어면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케이베로스 자쿠 워리어는 설정상에만 존재하고 그 뭐지? 외전에 깔짝 등장하는? 언급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둘 중에 굳이 나는 프라화 됐으면 하는 게 있다면은 당연히 사이코미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죠? 근데 케이베로스 자쿠 워리어는 저거 도색만 하고 개조만 하면 금방 만들 수 있는 놈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사이코미 시험은 고기동이 자쿠 투 비숍이 좀 더 낫죠. 보자. 데스버디와 그리고 고기동형 자쿠 결국은 알형. 요건 결국이다. 데스아미보다는 이게 낫지. 결국이다. 램 지고크 제스타 버전 세자르 부대 A형. 이거는 지고크가 아니라 오리지널 지고크였으면 갔을텐데 제스타로 가겠습니다. 얜 애니에 나온 애잖아. 이제 카풀과 바우 소데스키 버전 카풀이지. 어딜 비벼 카풀이죠. 스트라이크 마라사이 버섯 구프 이그나이티드로 가겠습니다. 이 구프 이그나이티드 간지가 있거든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간지이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쿠 스나이퍼와 갱 EX 샤즈너블 전기. 이런게 야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은 1024강이구나 자쿠 스나이퍼. 샤쿠렌데 자벨린. 자 그래 이건 샤쿠렌으로 갑시다. 솔직히 말해서 테이와즈 기체들 아니면 아니 철혈 기체들 자체가 되게 디자 이런걸로 가겠습니다. 야 박빙인데 철혈 기체 디자인들은 좋아요라고 하려고 하는데 얜 별로거든요. 뭐지? 벨로나로 갑니다. 이거 턴 A 나오는 친구. G사이포스 대 알바. 아! 이건 너무하지 않나? 황금박쥐이냐 개간지의 G사이포스냐? 이건 개간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민보다는 개간지지. 야 이건 센데. 근데 그렇다고 알레한드로 코너를 버릴 순 없어. 지사이포스 개간지인데 진짜. 알바로? 알바. 어떡하지? 되게 밸런스 황벨이야. 완전 황금 밸런스야 이거. 자 이렇게까지 초 황금 밸런스일 수 있나 진짜? 진짜 너무 다시 부창도로 황금 밸런스 아니에요. 야 알바하론 갑시다. 알바. 캠퍼 대 제이드라. 와! 황벨. 와 진짜 황벨. 제이드라의 라이더 킥이냐 캠퍼의 개간지냐. 제이드라 라이더 킥의 그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되게 벗어나기 힘들었거든요. 제이드라 라이더 킥 대박인데 건담을 압도하는 그 라이더 킥. 캠퍼로 가야 하나 그냥. 근데 캠퍼의 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간지가 있어서 제이드라는 결국은 뒤에는 그 결국은 그 허다닥이란 말이요. 결국은 캠퍼로 갑니다.
식이나 로우나 개간지야. 개간지. 여기선 귀요미 건캐논 2로 가는 게 낫겠네요. 어, 비기나 로우나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깬다. 완전 깨네 비기나 로우나. 바라토 2가 대 배아 배아가이. 여러분들 배아가이 시초입니다 이 친구가. 건프라 빌더즈에 등장한 최초의 배아가이예요. 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빌파에서 배아가이 3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로 갑니다. 야, 핑크 배아가이가 얼마나 잘 팔렸는데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었다고. 배아가이 상이 나오기 전까지. 세미 스트라이커. 어, 우, 어, 브레이브. 어, 오른쪽 누굴뻔. 어, GM 플래그. 메스. 아, 메스. 여기서? 아, 아크. 아, 그때의 소년인가? 야, 아니면은, 안 돼, 히로코도 좋은데. 아, 어떡하지? 증오, 아, 사랑을 넘어 증오로 변한 GM 플래그 그냥. 그냥 간주해, 몇 사람. 아, 이건 몇 사람으로 가자. 사이코미시 여명 자쿠 초기형, 자이온. 아, 이거 자이온이, 진짜, 여러분, 자이온의, 이게, 지레코를 보시면은, 이 자이온에 대해 애정이 좀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 파일럿이 이 박힌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박힌 사람. 자유. 아, 최후가 진짜. 아,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어! 아, 살아갑니다 대령님. 대좌 나이트. 어! 이럴수가. 어, 이럴수가. 와, 연속으로 나와버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되죠? 헬리온 카타롱기 대 가베르트 가베라 대 드라하. 어렵지 않군. 대, 오! 안 돼! 어, 데스페라도 고르고 싶어. 어, 나 데스페라도 고르고 싶어. 오! 아직도 저 삽에서 빛이 난 히트 삽. 헛! 히트 삽. 강요받는 기분이다. 너무 강력하다 데스페라도. 엑셀레이트지. 오! 어, 둘 다 좋은데? 오거징크스. 오거징크스. 지용대의 모모컵. 어떡하지? 센데요? 너무 센데요? 아, 모모컵불도 좋은데 나? 어, 나 모모컵불 되게 좋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오? 오? 여기서 지용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상한 양산형이랑 붙여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될까지? 어, 다 좋은데? 어씨, 어, 다 좋은데 어떡해. 지웅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어씨, 귀여운 건 세상을 구해요. 그런가요? 그치, 지웅 타고 결국은 졌지. 에어로 플래그 대 레길레이즈 줄리에타. 줄리에타 줄리스 전용기. 줄리에타 나비 먹는. 나 제프라도 싫어. 자꾸 원할 거야. 자꾸 원할 거야. 디오 대. 어, 결승전인데. 완전 결승전급인데 이거. 디오데 아까이라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은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 어이씨. 어이, 어떡하지? 야, 다 좋은데? 디오, 아까이? 디오? 아, 야, 박빙인데? 의견들도 박빙인데? 아까이가 왜 이렇게 압도적이지? 수박바 때문에 너무 좀 임팩트가 없나? 제가? 디오가? 그래도 디오 멋있긴 한데? 어? 뭐지? 아까이가 압도적이야? 이럴수가. 범용의 아까이인가 역시? 하만칸도 아까이를 탄다구요. 아까이. 아까이 가자! 가자! 진카이 고기덩이야! 자멜드 캠보. 아, 어떡하지? 자멜드 캠퍼? 자멜 너무 좋은데? 캠퍼도 너무 좋은데?
어 이건 어떡하지? 캠퍼? 자멜? 아. 아, 나 아직도 캠퍼 파일럿의 그 한마디 믿지 못한단 말이야. 싸우는 법을 알려주지. 어우 씨. 야,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개간지. 자멜? 아, 자멜도 멋있는데. 아, 진짜. 자멜 프라모델 좀 안 나오냐? 자멜 지맥의 털림. 캠퍼. 캠퍼 가지. 징포 대리오 징포. 구부 플라이트 대사. 아, 저... 아 구부 플라이트 아까워. 아 아까워. 여기서 떨어뜨리는 게 진짜 아까운데. 아씨. 다른 애랑 붙여주지. 아 아까워. 씨. 이런 애랑 붙였어야지. 어이들 스멀트론데 TLN을 줘요. 이거는 어에 아 어에든 진짜 나 디자인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서 슈발베그레이즈 대 슈발베그레이즈 아 그게 웃을 수가 없다 오 방음 때문에 그게 웃을 수가 없다 어 슈발베 대 슈발베 그렇지 여기선 가엘리오즈 뭐야? 아니 마지막 남은 거 뭐야? 어떻게 돼? 뭐냐고? 뭔데? 아니 뭔데? 뭔데? 부전승이야? 어? 드래그 했어요 지금 드래그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드래그 하고 있다고 나 드래그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뭐였어? 아 드래그 아 그 드래그 아 아, 휠이 아니라 드래그? 했는데? 안 보이잖아. 드래그. 안 나와. 안 나와. 진짜 안 나와요. 드래그. 어? 어, 부전. 프레스 F5? 자, 이거 근데 새로 고침 하면 돌아와요? 256강에 512강에 256번 그대로 가요? 새로 고침하면은 256번 저거 그대로예요? 알려줘 빨리 알려줘요 새로 고침하면 다시 시작이라고요? 아까 짐스나 중복이었다 아! 이거 짐스나네 라이플 안 들고 있는 짐스나 나 아까 짐스나 골랐잖아요 그러면 짐스나 이미 앞에 골랐으니까 팬텀으로 갑니다 헤비아 토리스터 아 장장해 쟁쟁해지는데 이제 아 스페르비아 아까운데 토리스터 아 스페르비아 아깝다 결승전이네요 결승전이네요 여기서 그랜드 파이널이? 이걸? 이걸 결승전이? 아 아까운데 아 슈퍼홈이나 지금 떨어뜨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아직 256강밖에 안 됐어 아씨 스타크 제간 대 그 샤틀이야 야 이건 유니콘 1화의 제닉 미니? 아 이거 어떡하지? 다 좋은데? 어. 아 나 제간 중에 스타크 제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간 중에는? 어이 크샤랑 붙냐 이게 어 재간 다 떨어져도 이건 올릴까 생각했는데 크샤랑 붙으면 안되는데 아니 이건 아닌데 아이씨 안되는데 아 크샤틀이야? 어 씨, 어떡하지? 오씨 오 미치겠네 크샤 여기서 크샤라고? 크샤가 이겼기 때문에 크샤로 오케이 인정합니다 애니에서 크샤가 이겼기 때문에 크샤로 갑니다 캠퍼니 오버 플래그 안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여기선 둘 중엔 굳이 고르면 캠퍼야 여기서 굳이 고르면 캠퍼 제졸레드 토러스 생각했네 아 막히는데 아 이건 막히는데 아 어떡할까
제줄루 활약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등장과 간지나는 무장 타지와 토러스. 근데 토러스는 타일러 버프가 너무 세단 말이죠. 아 작별은 하지 않겠어요 잭스. 아 신풍 생각했습니다. 바잠 바자 밀러가 바뀌었어요. 혹시 저 하고 있는데 이거 제작자분? 저 하고 있는데 일러 바꾼 거 아니죠? 그래서 아까 하나가 삭제된 게 그것 때문인가요? 뭐지? 뭐지요? 누가 하고 있는데 수정도 돼요 이거? 헐띠용? 오, 카토끼 바잠에서 오리지널 바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모도 바꿨다고요? 이건 그대로 아니에요? 아닌가? 무장이 없었나 아까는? 아 이거 아니야. 그리모는 그대로예요. 바잠? 그리모? 이건 그리모로 갑니다. 헤비암스 카이 MG는 한정판입니다. 어드밴스드 징크스 때 데스페라도. 이건 어떡하지? 아까운데? 참 어렵네. 아 이건 진짜 어렵네. 아 데스페라도 좋은데. 어드밴스드 징크스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데스페라도 안녕. 좋은 시간이었어. 이제는 어드밴스드 징크스로 갈 때가 됐습니다. 브레이브 대학가이. 아 어떻게 아 마음은 브레이브인데 아니지 머리는 브레이브인데 마음은 아까이냐고요. 둘 다 고르고 싶어. 가이 백식도 비건담이죠 일단. 브레이브 갑시다. 이쯤 되면 브레이브 갈 때가 됐습니다. 제스타 캐논 대 조니 라이든. 제스타 캐논. 예. 시구 딥. 아니 붙을 거면 좀 다른 애랑 붙지. 왜? 아 시구 딥 하면 너무 좋은데. 아 어떻게 하냐. 신한주도. 아 어떻게 하냐. 안돼. 신한주로 갑시다. 신한주. 아 네오지옹은 모빌아머니까 여긴 모빌 슈트만 나오는 거니까. 네. 신한주로 갑니다. 아까인 떨어졌습니다. 젊은 로리콘이냐 늙은 로리콘이냐. 로망의 사자빈. 아 64강이 시작이군요 드디어. 골드스 안녕! 신한주가 났다. 나이팅게일 대 캠퍼.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이팅게일 대 캠퍼? 아씨 아까운데? 나이팅게일 대 캠퍼라고? 여기서? 아 어떡하지? 아씨 어디? 어떡하지? 똥파워 대 테크닉? 똥파워. 아 어떡하지. 아 근데 샤기체는 많단 말이죠. 캠퍼로 갈까? 캠퍼는 너무 좋아서. 캠퍼는 너무 좋아서 진짜로. 나이팅게일? 아 근데 나이팅게일 나쁘진 않은데. 이 사자비가 근데 나중에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사자비랑 나이팅게일이 붙게 되면 전 사자비를 고를 것 같기는 해요. 둘이 붙는다고 한다면 사자비 대 나이팅게일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하면 전 사자비. 예. 나이팅게일보다는 캠퍼. 그럼 캠퍼로 봅니다. 그레이자인 대 알바로. 뭔가 무언가 이상한 파일럿 둘끼리 붙었네요. 여기서는 저는 알바하론 데카르입니다. 알바하론이 저에게 더 많은 재미를 주었기 때문에 콜라사와 고릅니다. 훨씬 더 훨씬 더 많은 재미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아까는 갤구구랑 붙이더니 이번엔 자쿠랑 붙이냐. 이 나쁜 시스템 진짜. 뭐야 진짜. 이거 뭐야. 사자비야, 샤아자쿠는 이제 맞을 때가 되었어. 사자비야, 아까는 갤구구랑 붙여도 아니 또 씨. 아 끝에 안 나온 애들이 몰려 나오네. 돌기스 아니 붙여도? 이건 아닌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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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나 부 커스텀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사자비랑 붙으면 그 생각이 뒤집어지잖아. 안돼 안돼 안돼. 어 어 어떡하지? 일단은 전 생각 붙였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 생각 지금 붙였어요. 진짜로 붙였어요. 정말로 뭘 고를지 골랐거든요 전 이미.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습니까? 둘 중에 후자? 사자비? 구커? 사자비? 사자비? 그래도 사자비? 구커의 한 표.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역시 근데 솔직히 마음으로는 구프 커스텀을 고르고 싶어요. 저는 이 파일럿의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이거를 뺄 수가 없거든. 이 노리스 패커드라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근데 구프 커스텀이 좋은 이유는 노리스 패커드 때문에 시너지가 더 쩌는 거지. 기체 자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자비보다는 구프 커스텀은 아니다. 사자비로 갑니다. 아,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거 봐라. 미치겠네. 사자비로 갑니다. 캠퍼 대 사자비. 안 돼. 안 돼. 여기서 붙으면 안 돼. 아, 가도 4강에서 붙어주지. 어떡하지? 캠퍼? 캠퍼 대 사자비. 사자비 그래도 사자비죠. 우주세계 최후의 기체인데 내가. 최후랬다. 우주세계 최후는 아니구나. 샤아 최후의 기체인데 내가. 사자비는 전반적으로 저는 그냥 더 범용적으로 어찌 뭐라 그럴 때 더 크게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자비를 더 좋아합니다. 부활의 브레이브냐 승천의 신안주냐. 부활의 브레이브냐 승천의 신안주냐 둘 중에 고르면 됩니다. 난 둘 다 좋아요. 진짜 둘 다 좋아요. 진짜로 둘 다 좋은데 기체만 놓고 보면 신안주가 더 좋거든요 일단. 근데 근데 파일럿만 놓고 보면은 브레이브가 더 좋아요. 어떡하냐 이거는. 아씨 파일럿은 근데 중요한 거는 브레이브 파일럿은 부활했고 신안주 파일럿은 승천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비건담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모비슈트 이상형 월드컵이란 거죠. 그래서 신안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가 아 이렇게 묻는구나. 아 이렇게 붙는구나.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렇구나. 미치겠네. 저 톨기스가 좋긴 좋거든요. 크샤도 만만치는 않긴 한데. 아 크샤 톨삼 크샤 톨삼. 아 톨삼 포스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크샤도 그렇기도 하고. 아 크샤 아 유니콘만 안 만났어도. 아무튼 잭스 대 마리나 누가 더. 아이 뭐 기체잖아 기체. 크샤
자, 크샤트리아의 활약상들을 되짚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가란시엘에서 딱 나올 때 보스 슝 하면서 전함벽 슝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과 원을 그리면서 스타크 제강과 싸우는 모습 슝슝 하면서 결국은 버니어 압력으로 스타크 제강을 제압했죠. 그 뒤에 인더스트리얼 세븐에 가서 무쌍을 찍습니다. 그죠? 아주 작살을 내죠. 톨기스 어땠나요? 톨기스 처음 딱 등장하고서 바람의 윈드 이러고 등장 바람의 윈드 이러고 등장해가지고는 자원위성 하나를 작살을 내버리죠. 내가 캐논으로 그죠? 내가 캐논 한방에 내부부터 그냥 자원위성 자체가 작살이 나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지구에 내려와가지고 나는 비살상이다 하면서 아 그쵸 행성 자원위성 깼을 때도 사실상 탈출정이 많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부셔가지고 거기도 비살상 내려와서도 비살상이랍시고 다리만 깨던가 미장만 깨던가 그러는 활약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다가 사실상 비살상으로 전투하기가 힘드니까 열쇠 밀리기도 했지만 결국 지진 나면 서 있는 건 톨기스임. 야, 저거는. 근데 사실상 굳이 따지면 톨기스보다는 크샤가 임팩트가 훨씬 컸어요. 애니메이션 속에서. 그렇죠? 죽이는 것보다 죽이지 않는 것이 더 힘든 법은 맞아요. 아씨, 어떡하지? 크샤 포스? 아, 장난 아닌데. 지진 나면 서 있는 건 톨투 한정. 아,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크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크샤로 갈게요. 아, 진짜 어렵다. 이 새벽에 뭔 짓이야. 신한주 대 사자비. 아 솔직히 내가 여기서 뭘 골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마지막에 신한주랑 사자비랑 붙게 된다면 신한주를 고르면은 샤아 나쁜 놈 되는 거 내가 샤아를 싫어하는 놈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생각을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아씨 이것도 애매한데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잠깐만 나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미치겠다.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진짜. 응? 끝났어. 오 사자비로 갑니다. 내가 사자비 티셔츠는 샀지만 프리프론탈 안 되는 안 샀거든. 오이 사자비 좋았어. 자 결승은 크샤티레의 사자비. 역시 전 아직도 아무리 크샤트리아가 뭐 무쌍을 찍고 그래도 사자비와 뉴건담의 그 1대1 대결은 잊지 못합니다. 동력선 뜯기고 그러니까 동력선은 밖에 만들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사자비 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아 닉네임 익명. 근데 건담 이상형 때는 편집할 만한 길이가 됐는데 이건 편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편집자 사이통님이랑 좀 상의를 해보고 얘는 그냥 하이라이트만 적당히 잘라가지고 한 6분, 7분짜리로 자르든가 아니면 풀버전 그냥 다 올려버리든가 좀 저희 편집자분과 상의를 한 뒤에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빌아머 64강이나 모빌아머 이상형 월드컵도 지금 준비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또 되지 않을까. MZ아큐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프라 기준만 보고 한 번 더 해보는 게 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프라모델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 게 됐죠.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구글에다가 이상형 월드컵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거기다가 건담 내부에서 검색하시면 밑으로 좀 내리면 이거 나오니까 1024강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빠부시! 빠부시! 안녕!